네, 김영 리포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뭔가 또 심상치 않은데요. 생생한 곳 뜨거운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희혁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 저 대구 콘서트 하우스 그랜드홀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시민회관이 다시 내몰린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클래식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셨습니까?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세계 합창 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제가 열심히 달려와봤는데요. 감미로운 목소리 너무 제가 정말 착해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감미롭고 따뜻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 때문에 방해되는 건 아닌지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준비시켜도 되나요? 안 되는데. 안 됩니까? 아버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 합정 지금 리허설 중이시죠? 예, 예. 아, 그럼 오늘은 몇 번째 참가하시는 게 된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저희가 참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순서 지금 네. 한 시간 조금 지난 바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식 옷도 그렇죠. 갈아입고. 맞습니다. 그리고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 긴장 많이 됩니다. 아니, 전혀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네. 팀 이름이 있나요? 우리 저희 팀은 르솔리라고. 아, 잠시만요. 네. 르솔리. 아, 르솔리. 이게 잘 모릅니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솔로가 단수고 네. 솔리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솔리스트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노래를 부른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추어인가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성악을 하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성악 전공하고 외국에서 유학도 다 마치시고 오페라 무대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실력도 되고 학력도 된다. 그렇군요. 그런가요? 아, 그런데 이렇게 네. 보니까 정말 너무 진중하시니까 제가 좀 끼어든 게 방해가 됐는데 합창에 대한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보다가 네. 조금 더 파워풀한 에너지를 더 가질 수도 있고 네네.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네. 이 노래뿐만이 아니고 이 생활적인 면이나 네. 우리 이런 살아가는 면에서도 풍부함을 느낄 수 있죠. 풍부함. 그게 네.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말 들리는데 이 지금 콘서트 그랜드 홀을 가득 구석구석까지 그 소리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일단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세계 합창 축제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조직 현장 정도로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세계 합창 축제 조직위원장 송중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세계 합창 축제가 지금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네,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합창 경연대를 시작으로 네네. 지금 3일째 합창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세계 합창 축제라고 하셨겠잖아요. 네네. 도대체 몇 개국 몇 개 팀이나? 오늘 참가 팀까지 네. 5개국의 12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5개국의 12 팀. 근데 조직위원장님은 좀 합창하시는 편입니까? 노래를 좀? 저는 노래는 전혀 문의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조직위원장님 하고 계신가요? 음악을 사랑하고 또 네. 합창을 네. 또 좋아하는 그런 처지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래는 못하지만 이제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하고 감미로운 목소리 들으면서 감동도 하시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세계 축제가 이런데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근데 합창이라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한때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적이 있어서 관심은 받았지만 네네. 또 조금 이제 합창은 좀 우리보다 좀 멀리 느껴지기도 하는데 합창 좀 많이 사랑해달라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보러 가는데 네네. 우리 합창은 약간의 조금 이렇게 뒤로 처지는 듯한 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가움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 신이 주신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좋은 선물이 우리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목소리 하나로서 네. 우리가 화합하고 네. 또 좋은 소리를 내고 네.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음악의 장르야말로 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그런 음악 장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정말 우리 합창을
합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합창을 사랑해 주셨으면 한 그런 생각입니다. 아, 저 되게 굉장히 할 만합니다. 아, 예. 굉장히 음악을 사랑하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저 뒤에 분 한 분 계신데 저를 자꾸 보시는 분 한 분인데 저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 짧게나마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겠어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리슬리에서 네. 소프라노 2를 맡고 있는 소프라노 박영민입니다. 아, 소프라노는 굉장히 높은 소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구성원들이 모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뭔가요? 기준은 네. 외모? 아, 그렇군요. 외모 알겠습니다. 지금 고개 숙이는 분 몇 분 계신데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합창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네. 서로 다른 아, 그 조금 더 들어보니까 네. 리솔리 팀들은 좀 자기들 저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모여서 한 소리를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죠. 어렵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자주 모여가지고 네네.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많이 네네. 했습니다. 합창하면서 네.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흡이죠. 호흡? 네. 어떤 호흡? 숨 쉬는 호흡이요? 서로 간의 호흡이요. 아~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제일 좀 마음에 안 드는 멤버가 있다면? 없습니다. 뭔가 보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30분 공연하잖아요. 네. 긴장 안 되세요? 네, 긴장 좀 됩니다. 긴장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 네. 구경하고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합창이라는 것이 마치 인생 같습니다. 양보하기도 하고 배려도 해야 되고 할 땐 또 주장하기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뭔가 합창과 인생 좀 닮은 것 같은데 아직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감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보다 이분들의 소리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한 곡 좀 더 이렇게 한번 연습하는 것 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솔리의 목소리를 들어 면서 합창하는 소리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기였습니다. 넘어갔습니다.